네, 안녕하세요. 외경제TV 이선영입니다. 네, 2021년 성장 주도주를 찾아보는 시간 오늘도 좀 마련을 했고요. 또 이번 주 시장 전망하고 같이 네, 4월 둘째 주 시장 시황하고 또 이번 주 시장을 주도할 만한 종목까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장기 2, 3년 앞으로 이익이 크게 늘수 있는 기업이라면 주가도 이익 느는 만큼 크게 오르면서 시장을 주도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차별적인 성장에 따른 시장을 주도할 만한 종목 오늘도 얘기를 드릴 텐데 잘 참조하셔서 지속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시황부터 얘기를 드려볼게요. 네, 일단 지난주를 또 돌아본다면 뭐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대규모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거의 2조 달러 하나로는 뭐 2000조가 넘는 규모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규모의 이런 부양책에 따른 또이 인프라 관련된 기업이나 또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도 주 초반에 좀 상승세를 보였었고요. 근데 주반으로 갈수록 좀더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을 좀 앞두고 있어서 이런 종목들이 더좀 주목을 받는, 특히나 뭐 반도체 관련된 대형주에서 뭐 삼성전자라던가 어떤 뭐 SK 하이닉스 이런 쪽이 좀더 주목을 받았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또 거래소는 좀더 이런 종목들의 주목이 좀 됐다면 또 코스닥은 개별주 장세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는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뭐 삼성전자가 여전히 좀 관심도 받았었지만 이제 현대차도 다시 좀 관심을 받으면서 현대차도 지금 실적 시즌 기대감이 또 있고요. 거기다가 또 현대차가 뭐 구글하고도 네 이런 뭐 구글하고도 협업을 할수 있다 뭐 이런 소식이 좀 나왔죠. 그래서 뭐 자율주행 관련된 쪽에서도 앞으로도 협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뭐 급등세를 좀 보였었는데, 하지만 이 부분은 또 사실 무근이다 또 이런 얘기가 좀 전해지긴 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이런 좀 대형주 단에서의 흐름들이 좀 양호한 흐름들을 지난주에는 좀 주후반에 펼쳐졌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뉴욕 증시는 부활절 연휴로 지난주 금요일 휴장에 좀 들어갔고요. 그래서 뉴욕 증시도 좀 쉬고 유럽 증시도 좀 쉬어갔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그러면서 지난주 금요일도 약간은 이제 미증시 뭐 미선물이나 이런 것들 시세를 좀볼수 없는 만큼 약간 관망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오늘장도 약간은 조금 쉬어가는 흐름으로 오늘 좀 혼조세 시장이 좀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 환율 같은 경우도 좀 약세의 기조는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오늘장은 보니까 이렇게 외국인들의 순매수도 좀 들어오는 흐름으로, 환율이 좀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달러가 지금 3월 달에 네, 3월 중순부터 해서 좀 하락세를 좀 연출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의 약세는 네, 아무래도 원화의 강세를 네, 뜻하기 때문에, 원화가 강세라면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달러 갖고 있기보다는 원화를 갖고 있는 게 당연히 유리하게 되겠죠. 네, 그러면서 시장으로 외국인 돈이 유입되는 환경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지금 3월 달부터 해서 네, 달러가 안정세를 띠면서 하향 안정화가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외국인들 돈이 들어올 만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여기에 플러스로 또 1분기 실적 시즌, 4월은 지금 1분기 실적 시즌에 도래를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수급이 양호하게 메이저들의 수급이 외국인 기관이 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전히 시장은 또 긍정적이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고요. 거기다가 지금 미국의 이런 대규모 인프라 투자, 네, 그에 대한 또 기대감이 있고, 거기다가 또 수급이 좀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연기금 관련해서도 최근에 연기금이 지난해부터 해서 상당히 시장을 많이 좀 팔고 있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리밸런싱을 하고 있어서 이런 또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네, 2020년 11월 지난해부터 해서 거의 지금 누적으로 18조 한 6조 정도를 팔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보도가 나간 걸 보면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연기금이 전략적 자산 배분 허용 한도를 2%에서 3.5% 정도로 뭐 높일 수 있다 이런 상향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한도 상향이 현실화가 되면 국내 주식의 목표 비중은 20.3% 수준까지 상승할 수가 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도가 좀 높아지게 됐을 때, 연기금의 이런 지금 현재는 지금 비중 조절 때문에 리밸런싱을 하고 있어서 네, 주식시장에 계속 매도세가 좀 나오는 거지만, 하지만 이렇게 좀 상향되게 된다면 국내 주식 비중이 높아지면서 연기금의 순매도도 좀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네, 이런 부분들도 기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연기금 매도세가 이제는 좀 진정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또 만기일이 있죠. 저 파생상품 만기일이 또 이번 주 목요일에 대기를 하고 있으면서 4월 8일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만기일 변동성도 좀 우려가 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일단 지금 미니 코스피 200 선물 시장 조성자의 거래세 면제 혜택이 종료가 됐다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지수 연계된 차익거래 규모 역시도 네,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만기 이후로 이 금융투자의 미니 코스피 200 선물 순매수 규모가 660억 정도가 되면서 과거 만기일 전에 비해서 크게 좀 감소되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미니 코스피 200 선물 연계한 지수 차익 거래 규모가 많지 않기 때문에 네, 4월물에 이런 파생상품 만기일 영향력 상당히 축소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지금 변동성이 지금 뭐 시장 변동성이 좀 크지는 않을 가능성이 좀 높은 만큼 이번 주에 대기하고 있는 좀 만기일은 크게 걱정할 좀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뭐 4월달 이렇게 좀 만기일 변동성 특히나 이번 주에 있으니까 좀 요 부분은 또 체크를 해드리는 이런 부분이고 또 이제 5월달에 우리가 공매도 재개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우려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 코스피 200하고 네, 그리고 코스닥 150에 한해서 공매도가 재개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총이 좀 큰 종목들 위주에서 좀 코스피 200 종목 그리고 코스닥 150 종목이 네, 한해서만 공매도를 재개하는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공매도 금지가 됐을 때 국내 주식시장에서 일간 한 1조 원 정도 이상이 지금 매도 압력을 완화시켜주는 효과를 거뒀을 거로 좀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매도 금지 후에 수급 효과를 봤을 때 중소형주가 좀 더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런 만큼 아무래도 중소형주의 또 이런 특히나 중소형주보다는 조금 더 이런 코스닥, 네, 코스닥 쪽은 조금 더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과거에도 공매도 재개했을 때 외국인들 수급은 코스피에 좀 더 유리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공매도가 재개됐었던 2009년에서 2011년도 이쪽을 봤을 때도 외국인 순매수가 주로 코스피에 좀 더 집중이 됐고요. 그래서 공매도 재개됐을 때 좀 더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나은 흐름을 보이면서 코스닥이 좀 더 영향력이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코스피 200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뭐 코스피 200 종목도 최근에 좀 밸류 상승폭이 좀 컸던 종목은 조금 경계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의 공매도 거래에서 상위에 있는 업종들, 네, 이런 업종이라면 뭐 호텔 레저가 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어떤 뭐 조선주라던가 또 헬스케어 이런 쪽이 기존의 공매도 거래 상위 업종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네, 이런 종목들은 약간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런 점은 참조로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전히 또 이번 주 대기하고 있는 1분기 실적 시즌을 기대를 해봐야 될 요인이 될 것 같고 특히나 삼성전자부터가 4월 7일날 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의 실적 추정치가 상향이 조정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네, 관련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또 흐름이 양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최근에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디스플레이라던가 어떤 또 폴더블 관련된 종목들도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어서 지속 이런 또 IT 하드웨어 종목들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또 실적 상향 조정되고 있는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높으면서도 밸류 매력이 높은 쪽 뭐 반도체나 또 뭐 유통 어떤 뭐 철강 업종 이런 쪽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친환경 정책 수혜가 기대되는 그린카 뭐 전기차, 수소차, 2차전지 이런 쪽도 계속 좀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그린 에너지, 뭐 수소 에너지, 뭐 태양광, 뭐 풍력 등 이런 쪽도 계속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컨택트업 중에서 싸게 거래되는 기업들 제가 뭐 얼마 전에도 소개를 몇 종목은 해드렸던 것 같은데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뭐 그런 종목들은 또 제가 앞으로도 소개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아무튼 또 저와 함께 하시면 또 같이 또 공략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래서 이번 주를 이렇게 해서 시황을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호재라면 이렇게 삼성전자 1분기 실적 발표 호재도 있고요. 또 채권금리가 하향 안정화될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단 이 채권금리가 역시 또 좀 안정된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미국의 대규모 부양 정책 기대감과 함께 채권 금리가 좀 하향 안정화가 좀 되는 부분들이 좀 나오는 점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게 좀 호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악재라면 뭐 4월 말에 발생 상품 만기를 대기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아까 좀 체크해드렸죠. 그래서 변동성이 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시중 금리 상승이나 뭐 미중 갈등 우려 뭐 이런 것도 좀 악재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미 좀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크게 악재로 작용할 만한 좀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전히 호재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대규모 부양책 기대감, 특히나 이런 실적 시즌이 도래하고 있다는 거, 1분기 실적 발표 시즌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가 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이제 관심 업종, 아까도 체크드렸던 업종들이 되겠죠. 뭐 IT, 반도체 디스플레이 폴더블 폰, 친환경, 전기차 수소차, 2차 전지, 그리고 자율주행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앞으로의 뭐 중장기 성장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런 또 친환경 관련된 기업들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고, 또 콘텐츠 업종, 여행, 항공, 카지노, 백화점, 의류도 봐야 되겠고요. 면세 화장품, 엔터주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컨텐츠 미디어나 철강 건설, 그리고 정유화학까지 해서 관심 업종들 계속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해서 관심 업종까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일정, 이번 주 또 나오는 일정들을 잠깐 또 체크를 해드린다면, 이번 주 일정은 이제 4월 5일 날, 네, 일정은 뭐 미국 3월 서비스업 PMI이고, 4월 7일 수요일 일정은 중국의 3월 서비스업 PMI로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 경제지표 상당히 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3월 FOMC 의사록이 좀 공개되는 것도 4월 7일에 대기를 하고 있고, 삼성전자 1분기 실적 발표, 요게 또 기대되는 일정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4월 8일날 목요일에는 이 IMF 회의가 또 대기를 하고 있는데, 파월 의장이 IMF 미팅에서 이런 글로벌 경제 토론 패널로서 좀 참여를 하게 되고요. 또 미국 국내가 아닌 글로벌 경제에 대한 이슈 등이 좀 나올 텐데, 최근에 이 신흥국 금리 인상 관련된 언급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 있다고 하고요. 또 미국에 비해서 회복이 뒤처지고 있는 뭐 브라질이라던가 터키 등이 또 신흥국인 미국의 회복을 뭐 방해할지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되면서 얘기가 좀 나올 텐데, 뭐 이런 것들도 관심 있게 보실 수 있지 않나 싶네요. 네, 그리고 이제 4월 9일 금요일에는 중국의 3월 생산자 물가, 이게 좀 발표가 된다라고 하고요. 전월 기준 뭐 1.7% 정도 상승세를 또 보이고 있는데, 지금 시장 예상은 3.3%로 네,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시장 예상에 좀 부합하는 수준으로 지금 예상은 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일정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또 이번 주 일정 체크해 보실 수 있는 일정까지 말씀을 드렸네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이번 주 시장 주도할 만한 종목 바로 좀 얘기를 드려보면, 네, 두 종목 얘기를 드릴 거고요. 첫 번째는 네, LG전자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LG전자는 뭐 국내의 대표 전자제품 기업으로서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 이런 전장 부품 사업 쪽도 확대를 한다라고 해서 그게 좀 기대가 또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도 뉴스가 나왔지만 이 부진했던 이 스마트폰 사업부는 이제 철수를 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확실히 이제 이런 부진했던 사업 부분을 철수한다는 것은 앞으로 실적 개선 요인이 좀 높아지는 부분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 전장 부품 사업 쪽 확대가 좀 기대가 되는데, 이 최근에 또 마그나의 애플카 위탁 생산 가능성이 좀 증대가 되면서 최근 이 LG전자하고 마그나하고 전기차 부품 합작을 한 회사가 있죠. 그래서 LG 마그나 e-파워트레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이 기업이 좀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 최근에 보니까 이 마그나 CEO가 자동차 애널리스트 협회 행사를 통해서 지금 계약에 따른 투자가 보장이 된다면 북미 공장의 신규 증설을 통해서 애플카 생산을 준비가 되어 애플카 생산도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얘기로 네 얘기를 했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현재 완성차를 직접 생산을 하는데 벤츠나 뭐 BMW, 도요타 같은 쪽을 하면서 지금 마그나의 CEO가 공식석상에서 애플카의 생산에 대한 언급을 했다는 게 상당히 좀 주목이 되고 있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자신감을 필요로 한 부분은
지금 LG전자하고 합작한 이 LG 마그나 e파워 트레인을 통해서 전기차 엔진 역할을 하고 있는 모터라던가 인버터의 조달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좀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이제 전장 사업 더욱더 확대될 수 있는 기대감을 좀 올려주고 있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스마트폰 사업부 적자가 좀 지속됐었는데 이게 이제 네 철수를 한다라고 하니까 불확실성이 있던 부분인 사업부가 네 이제 사라지는 거니까 불확실성 해소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면서 지금 또 단기적으로 1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기준 한 1조 1000억 정도 수준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시장 컨센서스가 영업이익 기준 1조 2000억 정도여서 1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추정치가 1조 1000억에서 지금 추정치가 상향이 돼서 1조 5000억 정도로 좀 추정치 상향 좀 조정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시장 추정치를 상회하는 실적으로 기대가 좀 된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서 지금 원래 지금 시장 컨센서스 나왔던 1조 2000억 잘못 얘기 드렸네요. 1조 2000억으로 추정이 됐었고 지금 1조 5000억 정도도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가 되어서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 후로 보복 소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프리미엄 가전 안 그래도 최근에는 이런 가전 프리미엄 가전들의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죠. 특히나 최근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이런 스타일러 같은 제품들 어떤 바이러스를 소독해 줄 수 있다라고 해서 뭐 상당히 많이 판매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런 프리미엄 가전들의 수요가 더 늘 수 있다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요. 그래서 특히 고가의 프리미엄 가전 TV 이런 초대형 TV들도 수요가 집중될 수가 있고 가전이나 TV 쪽에서 실적을 또 견인할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가전의 성장과 함께 또 전자 부품 사업들 또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이 프리미엄 가전의 프리미엄 가전 이쪽이 성장을 하면서 1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보다도 좀 상회한 어닝 서프라이즈 깜짝 실적에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전장 부품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중장기적으로 성장세가 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기대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 지금 뭐 업계에서도 목표가를 23만원 뭐 이 정도로 좀 제시를 하고요. 현재 지금 15만원 정도 뭐 상당히 뭐 싸게 거래되고 있는 게 아닌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실적을 보시면 지난해가 한 20조 정도를 기록을 했고요. 이제 지배주주 순이익 기준 한 20조 그리고 이제 올해 예상되는 게 23조 8천억 거의 한 24조 2조 원 정도를 벌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가 2조 4천억, 내년도가 2조 6천억, 내후년이 2조 9천억 이렇게 예상되니까 지금 올해 실적도 지금 최대 실적 예상이고요. 내년, 내후년 실적도 최대 실적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지금 실적 추정을 지금 보시면 중장기 실적 추정치가 거의 뭐 2조 9천억으로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이 좀 예상이 되면서 중장기 목표가를 좀 계산해 드리면 2조 9천억 곱하기 이제 PER, 네, 중장기 순이익을, 순이익에 곱하기 PER을 해서 중장기, 네, 목표를 잡아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PER. PER은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이 한 12배 내지 한 15배쯤은 받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뭐 전장 사업도 좀 한다고 해서 프리미엄이 조금 더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정도를 줄 수가 있는데, 네, 12배 이런 정도 줬을 때가 한 35조쯤 나오고요. 15배 주면 한 43조 8천억, 그러니까 거의 한 44조 원 수준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35조 원은 주가 환산 시 21만 원 수준이 나오고요. 그리고 44조 원은 주가로 환산하면 27만 원 요런 정도가 나옵니다. 업계에서도 지금 막 23만 원쯤은 보고 있기 때문에 막 20만 원 이상, 한 25만 원 이상도 23만 원에서 27만 원 이런 가격이 중장기 목표가가 아닌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15만 원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충분히 최근에 올라와서 이렇게 좀 쉬고 있는데 싸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중장기도 일단은 많이 싸고 그리고 최근에 박스권을 이렇게 이런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는데
박스권의 또 하단이기 때문에 이런 가격은 또 기술적으로도 반등 줄만하죠. 그래서 이런 가격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사실 좋은 얘기가 있으면서 이런 스마트폰 사업은 좀 철수하고 그리고 이제 전장 사업하고 어떤 로봇 관련된 사업을 앞으로 좀 강화하겠다 이런 소식들도 좀 뉴스가 나왔는데 그러면서 사실 조금 차익 물량이 좀 떴고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좀 눌릴 때 더 접근해보셔도 관심 있게 보셔도 좀 좋을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지금 빠진 가격이 매력 있는 가격이니까 중장기도 싸게 거래되고 있고 단기도 가격이 좀 좋은 가격이어서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로 관심 있게 봐도 좋을만한 종목이라면 최근에 이제 친환경 정책의 수혜가 기대되는 하나솔루션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케미칼 사업이나 이런 쪽이 1분기 상당히 크게 실적이 좀 영업이익단에서 좋아질 것 같은데 북미 한파 영향에 따른 부분에서 실적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좋은 실적이 지금 2분기도 계속 좀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실적은 화학 부문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기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유상증자 진행을 했는데 상당히 또 성공적인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면서 태양광 사업 쪽하고 그리고 수소 사업 쪽 앞으로 좀 집중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또 성장 기반을 또 마련하면서 중장기적인 이런 신재생 에너지 부분 네, 친환경 에너지에서 성장이 기대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동사가 태양광 차세대 모듈이라던가 또 어떤 원유수송 정제 판매 이런 다운스트림 사업으로 1조 원을 네, 투자를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사업 밸류체인을 좀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한 2천억 정도를 또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최근에 이런 성공적인 유증을 통해서 안정된 또 재무 상태를 기반으로 해서 중장기 성장 그림을 그려갈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1분기 실적 케미칼 사업분에서 기대가 되고 1분기에 이은 또 2분기까지도 기대가 되는데 미국의 한파 영향에 따라서 지금 2월 말부터 이 폴리에틸렌이나 어떤 뭐 폴리염화 비닐 등의 이런 주요 제품들의 스프레드가 상당히 확대가 되면서 상당히 높은 영업 실적이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제품 공급이 2분기 초까지도 좀 제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분기까지도 실적이 또 반사조치를 받으면서 기대가 되는 화학사업들이 기대가 되고 있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수소나 폴리우레탄 사업 확대를 위한 신증설을 한다라는 공시가 최근에 좀 나왔고요. 그러면서 케미컬 부문 수익성도 좀 강화를 하고 또 밸류체인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어떤 질산이라던가 또 유도품 신설 사업을 계획을 한다라는 공시가 있었는데 이 주식회사 하나를 통해서 질산은 한 40만 톤 정도를 생산을 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고요. 네, 이는 이 부분을 활용해서 폴리우레탄 부분의 어떤 원유 생산 부분 업스트림이라고 할 수 있는 쪽과 또 그린 수소 사업 확대를 위한 준비를 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수소나 폴리우레탄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증설을 좀 한다라는 내용들까지 또 전해지고 있고요. 또 태양광 사업도 최근에 조금 이 웨이퍼와 같은 원재료 가격이 1분기 지속적인 상승을 하면서 약간 이제 비용적인 원가 부담이 좀 있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2분기까지도 이 영향은 좀 나오지만 하반기부터는 이쪽은 또 원재료의 신규 공급 물량이 좀 증가되는 데 따라서 가격이 좀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 또 태양광 사업 쪽에 있어서도 네, 하반기 실적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간에 중장기적인 부분에서의 실적도 기대감이 높고 또 단기적인 부분에서도 실적은 기대되고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하나솔루션 앞으로 중장기 그림도 기대가 되면서 실적도 지난해는 지금 한 3,100억 정도 순이익을 기록을 했었고요. 지배주주 순이익 기준 네, 이렇게 좀 기록을 했었는데 올해 예상이 지금 한 7,000억 정도로 6,900억가량 예상이고요. 또 내년도 실적이 한 7,900억 정도 예상이 되면서 내후년은 또 9,400억까지 예상이 되니까 뭐 올해, 내년, 내후년도 계속 차별적인 실적 성장 기대된다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올해 실적도 지난해 대비 한 2배 이상 예상이 되고요. 또 내년은 7,900억, 내후년은 또 뭐 최대 실적이 될 것 같은데 한 9,400억, 한 1조 가까이가 예상이 된다 보실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실적 추정도 좀 높은 실적 추정이 좀 되고 있으면서 중장기 목표가도 상당히 좀 높은 수준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9,400억쯤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중장기 순이익에 곱하기 PER 15배 내지 한 20배 정도는 뭐 충분히 PER 프리미엄 적용이 좀 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좀 적용을 해보면, 네, 15배 수준은 네, 14조 원 정도 수준이 좀 나오고요. 14조 원을 주가로 좀 환산시켜 보면, 네, 8만 8천 원, 거의 뭐 9만 원 정도가 나온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20배를 또 계산을 해본다면, 9,400억 곱하기 20배면, 네, 18조 8천억. 한 19조 정도 수준 나오는 것 같고요. 19조 원 정도 주가로 환산하면, 이게 한 12만 원 정도? 이렇게 좀 수준이 나오기 때문에, 한 9에서 12만 원이 중장기 목표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은 9조 원 정도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리 최소한도 15배 수준, 한 5조는 더 올라야 된다는 얘기가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20배 수준 생각하면, 거의 20조 가까이인데, 지금 10조도 안 되니까, 거의 10조 정도 더 올라야 되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고요. 그래서 100% 이상의 상승 여력도 지금 가격대 좀 나오지 않나 보셔야 될것 같네요. 네, 그래서 지금 48,000원 주가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아무리 못해도 9만 원에서 한 12만 원 목표까지 좀 나오니까 상당히 좀 싸게 거래되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 보셔야 될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런 신재생 에너지, 이런 사업들, 뭐 수소, 뭐 태양광,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중장기 성장을 좀 이어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은 좀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뭐 15배 수준에서 20배 정도 수준, 이런 정도로 계산했을 때 지금 상당히 높은 목표가가 나오니까 지금도 많이 중장기 관점에서 좀 싸게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많이 올라와서 좀 거래 중이지만 올라와서 이렇게 좀 쉬고 있는 이렇게 좀 박스권 등락인데 충분히 지금은 뭐 중장기 대비 그래도 싸다라는 거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약간 네, 밑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데 네, 이렇게 좀 내려왔다가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최근 고점 라인이 한 5만 5천 원에서 6만 원인데 이런 가격은 한번더 다시 좀 올라갈 만한 가격 네,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최근 보면 이제 외국인이나 또 외국인은 뭐17% 비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들의 돈이 좀 살짝 들어왔다가 살짝 지금 이런 이 바이든 대통령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에 대한 내용 나오면서 약간 좀 눌렸는데, 오히려 좀 이렇게 눌릴 때, 또 분할 적금 해보면 또 좋을 만한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좀 눌렸다가도, 네, 다시 좀 반등 주면서 우상향으로 가리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중장기도 많이 싸고요. 그래서 중장기 뭐100% 이상 상승률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이고, 또 단기간에도 눌림목 주면서 좀 싸게 거래되고 있는데,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만한 또 태양광 대표 기업으로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수소와 또 태양광 사업 같이 좀 기대되는 기업으로서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이번 주 시황하고 또 이번 주 시장을 좀 주도할 만한 종목까지 두 종목 말씀을 드렸는데 또 오늘 내용도 잘 참조하셔서 또 좋은 투자 성과 있으시기를 바라도록 할게요. 네, 그럼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매경제TV에서 네, 성장 주도주만 공략하는 이선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